코비님 수익 축하합니다. 아레이스님 반갑습니다. 아레이스님 어서 오세요. 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레이스님 지표 매매만 하시는 분이죠. 아레이스님이 어제 로스컷. 아이고 참네. 지표 매매를 1주 2주 보름 전부터 준비하셨던 분이 로스컷. 에이 정말로 양. 자 모두들 어제 매매하신 분들 있나요? 저는 일찍 들어갔기는 했는데 어제 금리 발표 새벽 04시 금리 발표 때 차트가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지금 딱 얘기 들어본 게 수익 보신 분들 손실 보신 분들 명확하게 갈리는구만. 금리는 예상치 부합하게 올랐습니다. 50bp 예상치 부합한 인상을 나타냈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야 겁나 흔들었어요. 새벽 4시에 쭉 떨어지고 다시 말아 올리고 다시 쫙 내리고. 왜 이제 떨어져 이거. 아까 나 여기 이때 이거 밥 먹고 있었는데 이때. 아무튼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어제 고점에서부터 엄청 떨어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 매매는 안 했습니다. 저거 뭐 위치도 애매하고 별로 방향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매매를 안 했는데 프리장 진폭도 좋고 이런 날이 얼마만인가 싶네. 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프리장 진폭 엄청 좋습니다. 오늘 잘 대응해보지요. 코비! 파월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시사 그리고 내년 인플레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전환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나 좀 떨어지고 장 마감 마무리 그렇게 됐다라 하더라고. 어제 파월은 좋은 말만 했대요. 파월은 속도 조절할 것이라 시사했고 인플레이션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발언했고 그래도 어제 파월의 발언 때문에 낙폭이 조금 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이거를 저기 뭐 언제부터냐 이거 4시부터 그냥 쫙 내리고 있네요 이거를. 코비님 수익 축하합니다. 아레이스님 반갑습니다. 아레이스님 어서오세요. 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레이스님 지표 매매만 하시는 분이죠. 아레이스님이 어떻게 수익 마감 하셨습니까? 어제 로스컷. 아이고 참네. 큰 게 지표 매매. 에헤이 아니 지난주부터 CPI 얼마나 움직여요 FOMC 얼마나 움직여요 나한테 물어봤던 분인데 지표 매매를 1주 2주 보름 전부터 준비하셨던 분이 로스컷. 에이 정말로 양. 코비님 손절하신 날 거의 없는 게 대단해요. 지난주 이때 박스 칠 때는 이때는 손실을 좀 봤거든. 왜 그랬냐면은 조정이든 뭐 조정받고 상승이든 뭐든 차트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서 야 이때 돈 벌어야지 기회가 어디 있겠냐고 좀 욕심도 부리고 매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차트가 계속 박스치고 이때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 언저리서부터 포기해서 많이 묵든 조금 묵든 그냥 오늘 대충 묵을 것만 묵고 들어가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아 묵은 게 손실은 없어요. 그래도 하루 한 2-300만원씩 계속 챙겨가고 있네. 욕심을 한번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코비! 쌍고매도 손절은 고점 못 오르네? 쿨만 내려가야지 별 수 있어. 엥?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자 고점 돌파 손절 관망 보는 반대로 가면 뭐 인정해줘야지 내가 틀렸는갑다 하고 그리고 다시 보면 되죠.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k.